자, 첫 번째 키워드는 탕후루입니다. 아. 네, 연관을 좀 보여드릴게요. 네. 청소년, 간식, 뭐 과일, 국정감사 이런 키워드들 보이죠? 다른 건 이해가 되는데 네. 갑자기 연관에 국정감사? 그러니까 탕후루 정치권 진출입니까? 예.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네. 왜냐하면 지금 골목마다 탕후루집 생겼잖아요. 네. 그 유행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별미다, 뭐 재밌다 그렇죠. 이랬는데 급기야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.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. 왜 가는 거예요? 그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인데 탕후루가 주범이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대요.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? 국감장에 진출한 탕후루. 이거 보시는 분들 딱 보자마자 느낀 네. 반응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좀 황당하다는 반응이 좀 많습니다. 네. 사장 불러서 탕후루 왜 팔았냐고 물어볼 거냐. 그 탕후루 그만 팔라고 할 거냐.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. 네. 근데 이제 탕후루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그 실제로 어린이들이 당뇨병 걸리는 걸 이제 소아 당뇨라고 하는데 네. 이 소아 당뇨병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어요. 딱 봐도 그러네요. 좀 늘긴 늘었네요. 네, 예, 많이 늘었네. 교육부가 발표한 데이터 보니까 최근 2년 사이 24%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과일을 설탕으로 코팅한 탕후루가 이런 청소년 소아 당뇨에 그런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가요? 이런 우려가 있다 이런 건가요? 저 이걸 사실 100% 탕후루 탄만으로 돌릴 수는 없을 것 예. 같아요. 그렇지만 지금 이 소아 당뇨 환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탕후루가 청소년들 설탕 과다 섭취에는 일조하고 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요즘 10대 그 마라탕후루라고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는 게 이제 코스거든요. 맞아요. 이게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. 잼미니 루트라고 합니다. 맞습니다. 예, 오, 잘 알고 계시네요. 예, MC니까. 네. 근데 이제 많은 의사분 탕후루를 네. 청소년에게 이제 최악의 음식으로 손꼽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가정의학과 전문의한테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. 네. 탕후루 같은 경우는 그 만드는 방법 자체가 당분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잖아요. 먹게 되면 계속 땡기고 거기에다가 감칠맛 나는 것까지 곁들이면 더 땡기고 그러는데 탐닉 증상이 있습니다. 지금 뭐 요즘 말로는 중독 증상인데 소아 청소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영양 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. 당분 덩어리들이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그 당분이 들어오면서 몸에서 다른 영양가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영양분 섭취를 좀 덜하게 됩니다. 골고루 덜 먹게 되죠.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오히려 더 해롭다는 거죠. 이런 이제 건강에 대한 우려도 우려인데 네. 뒤처리 문제 때문에 이게 또 좀 골치 아프다는 분들이 많아요. 노탕후루존도 좀 등장을 했어요. 맞습니다. 예. 뭐든 과하면 좋지 않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탕후루도 너무 유행이라 여러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노탕후루존까지 생겼는데 네. 부산에 있는 한 그 가게인데 네. 보이시죠? 떨어지는 탕후루 한 방울에 직원 눈에는 눈물 한 방울. 치우기 힘들다. 끈적끈적한 거.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. 맞아요. 예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이 탕후루 먹다 보면 바닥에 설탕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거 치우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네. 닦이지도 않습니다. 네. 자, 두 번째 사진은 다 먹고 난 뒤에 쓰레기도 문제입니다. 이 사진 많이 보셨죠? 유명하죠. 이 탕후루 쓰레기 사진의 한 누리꾼이 지구는 탕후루가 지배한 행성입니까? 라는 댓글 달아서 화제가 됐었거든요. 네. 이 탕후루 쓰레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. 요즘 그 미화원분들이 예. 탕후루 때문에 아주 골머리라고 해요. 그래서 설탕물이라 벌레는 바글거리고 심지어 꽃이어서 쓰레기 봉투도 자주 뚫리고 구멍이 나겠네. 거기 또 손까지 예. 다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알겠습니다.